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가 며칠 전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모델별로 차이점도 좀 달라졌고 일반 라인업을 사야 될지 아니면 프로를 사야 될지 벌써부터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맞는 아이폰은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아이폰 16을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단 이번에 일반과 플러스는 기존과 동일한 화면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프로 라인업은 사이즈의 변화가 있습니다. 16 프로는 6.3인치, 프로 맥스는 6.9인치가 들어가면서 기존보다 0.2인치씩 커졌는데 이게 화면이 그냥 커진 게 아니라 베젤이 굉장히 얇게 들어가면서 커진 거예요. 수치상으로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기존보다 훨씬 더 시원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일반 라인업에 120Hz가 들어갔는지 이걸 좀 궁금해 하셨는데 아쉽게도 120Hz 프로 모션은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들어가 있어요. 아이폰 16과 플러스 모델에는 기존과 같은 60Hz를 지원합니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내가 정말 끝내주는 디스플레이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프로나 프로 맥스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이폰 16 기본형과 플러스는 이전과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요. 이제는 후면 카메라가 대각선이 아닌 세로 배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음소거 스위치는 이제 사라졌고요. 액션 버튼이 여기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들어갔는데 이건 전원 버튼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요.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아이폰 SE의 홈 버튼처럼 햅틱 피드백이 오는 버튼인데 이걸 이용하면 카메라 관련 기능들을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앱이 켜지고요. 사진이나 영상도 바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슥슥 움직여서 뭐 노출이나 심도 뭐 이런 것들도 빠르게 조절할 수 있고 줌 같은 것도 이제 줌 인, 줌 아웃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 라인업은 카메라 레이아웃이나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화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제품 사이즈가 약간은 커졌어요. 15 프로보다 세로는 3mm, 가로는 1mm 정도 커졌고요. 무게도 프로는 약 12g, 프로 맥스는 약 6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프로 맥스 같은 경우는 원래도 무거운 편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200g 수준의 무게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조금 생각보다는 좀 묵직한데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직 실물을 못 만져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꽤나 묵직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손목이 좀 약하거나 가벼운 제품을 선호한다면 아무래도 이번에 프로보다는 일반 라인업이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반 라인업의 컬러는 블랙, 화이트, 그린, 블루, 핑크 이렇게 5가지 옵션으로 나왔어요. 이번에 블루 컬러가 좀 메인 컬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보다는 좀 더 쨍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색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핑크색은 약간 고무장갑 에디션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가지 실물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아 뭐랄까 조금 핫핑크에 가까운 그런 컬러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색상에 대해서 나는 좀 고민 중이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뭐 도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화이트 컬러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컬러 같은 경우도 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4가지 색상이 있는데 화이트, 블랙, 내추럴, 그리고 데저트 티타늄 이렇게 나왔어요. 블랙은 기존보다 조금 더 어두워지고 화이트는 조금 더 밝은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추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쁜데 확실히 이번에 아 이 데저트 컬러 이게 진짜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샴페인 골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특히 이 측면 티타늄이랑 굉장히 좀 톤온톤으로 매치가 잘 되는 느낌이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품을 최대한 빠르게 공수해서 아주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능을 볼 건데요. 이번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과 프로 라인업 모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차이점은 있는데요. 이번에 16과 16 플러스에는 A18 칩셋이 들어갔고요. 프로에는 A18 프로 칩셋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건 아이폰 16 일반 라인업에도 레이트레이싱 같은 게임 성능에 관련된 기능들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고사양 콘솔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플레이하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프로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다. 일반 라인업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아주 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에 들어간 A18 프로 칩셋은 스마트폰 최초로 2세대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효율과 성능 모두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애플 인텔리저스를 통한 AI 작업도 새로운 뉴럴 엔진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폰 16 프로는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사상 가장 빠른 CPU를 가졌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애플 인텔리전스도 일반과 프로 라인업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굳이 성능 때문에 이번에 일반을 가야 되냐 프로를 가야 되냐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그냥 디자인과 뭐 카메라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카메라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48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 12메가픽셀의 초광각 이렇게 두 개가 탑재가 되었는데 이 중에서 초광각 같은 경우는 화소는 동일하지만 조리개 값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촬영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프로에서만 들어가 있던 이 접사 기능 이것도 일반 라인업까지 다 들어갔고요. 공간 비디오 역시 지원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의 기능들이 일반에서도 가능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조금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프로의 카메라를 보면 기존과 같은 트리플 렌즈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광각에는 48메가픽셀의 퓨전 렌즈, 초광각은 기존보다 화소가 많이 개선된 48메가픽셀로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는 작년에 프로 맥스에만 들어갔던 테트라 프리즘 렌즈, 5배 광학 줌이 가능한 렌즈죠. 이게 프로와 프로 맥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프로의 카메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일반 사용자분들이 자주 쓰는 기능이라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 뭐 카메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4K의 120프레임 촬영 이 부분인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4K로 촬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그렇게 어메이징하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기능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이 카메라 그냥 나는 데일리로 활용하고 잘 나오면 된다 이러신 분들은 솔직히 프로까지 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는 망원 렌즈 같은 경우도 활용을 많이 하고 조금 더 고성능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아무래도 프로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아이폰 16는 어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텐데 일단 이번 아이폰 16 기본형과 플러스는 디자인에서 변화가 꽤 있습니다. 뭐 엄청난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카메라의 위치가 바뀐 정도의 변화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아이폰에서 큰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좀 새로운 디자인을 써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라인업 이번에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요. 만족도도 좀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프로 라인업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나는 스마트폰이 무거운 거 딱 질색이다 이러신 분들은 일반 라인업을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일반 라인업 같은 경우는 성능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또 애플 인텔리전스도 역시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뭐 기능적인 부분에서만큼은 프로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이 60Hz 화면 주사율 이건데 아 이게 한 번이라도 이 120 120Hz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돌아오기는 조금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나는 이게 타협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라인업이 가성비가 좀 더 좋은 그런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더 큰 화면이 필요하다, 배터리가 아주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에 플러스 모델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성비 좋고 가벼운 무게에 적당히 다 되면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아이폰 16 일반을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 라인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소비에서 스마트폰이 좀 아주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은데요. 새롭게 커진 화면도 미리 좀 써보고 싶고 기존에 쓰던 120Hz 주사율도 계속 쓰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프로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맞는 선택입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 화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족도가 좀 높긴 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카메라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카메라를 좀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취미로 촬영을 좀 진지하게 한다 이러신 분들은 프로나 프로 맥스로 가면 아마 좀 굉장히 좀 재밌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싸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구매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